여기에서 거기에 From here to there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From here to there 여기서 거기까지는 From here to there From here to there From here to there 여기서 거기까지 From here to there 여기서 거기까지는 From here to there 여러분 우리가 From A to B 공부했었지요. 똥프라입니다. 뭐가 연상됐어요? 농촌으로부터. 뚜뚜뚜뚜다방. 뚜 카페까지. 자, 어떤 여자친구가 농촌에서 살다가 옛날에 많이 그랬지요? 네. 농촌으로부터 뚜다방까지. 여기서 here와 there가 있으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아시겠죠? 자, 문장을 한번 봅시다. 우선은 거기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네, take. 왜 take가 시간이 걸리다라는 얘기로 돼요? 예, 뒤편에 hour. 여기서 거기까지니까 here, there 느껴버리죠? 정작 중요한 it will과 그죠? about 용법, 그 다음에 from to는 놔둬버리고 take, hour, here, there 이 키워드만 눈에 보이죠? 네. 이게 엄마 배속 말이에요. 이것들은 때로는 뭐 부사도 있고 지시사도 있고 그렇죠? 형용사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명동이에요. take 명동, 동사, hour 명사, here 부사지만 명사처럼 쓰이는 거, there 부사지만 명사처럼 쓰이는 거. 그러니까 take, hour, here, there만 눈독을 딱 주니까 걸려 뭐가 걸려? 시간이 걸려.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거기까지. 오케이? 선생님, take 시간이 왔을 때 시간이 걸리다. 이거 혹시 뭐 이 중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해줄게요. Take, take를 나리나리 노래다가 반복하세요.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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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이 사람아. 한 시간이 그나 걸리는데. Take 이 사람아 한 시간이나 걸리는데. 됐습니까? Take 다음에 시간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는 얘기죠. 다. 선생님 그런데요. About an hour에서 약 한 시간에서 about의 용법도 있잖아요. About 뒤편에 숫자가 왔었을 때는 약, 대충, 대략. 그거 되죠요? 그럼요. 합시다. 뭐였어요? About더라. 약 30분 동안 웃더라. About더라, about더라. 장면 느끼세요. 예. About더라. 약 1시간 동안 웃더라. 저쪽에 있는 저 뭐야. 저 4번. 저 친구 웃지만 마시고 about더라. 장면 취해 보세요. 예. About더라. 약 1시간 동안 웃더라. 예. 한 번 더 볼까요? From here to there. 여기서 거기까지 이 말이 뭘 꾸몄어요? 걸린다. 그렇죠. take 한다. 동사 꾸몄으니까 뭐예요? 밑에 눈독 있잖아요. 쓰리다. 아, 부사구구나. 그쵸? 자, 밑에 보실래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형용사 목적격도 오고요. 지금은 전치사 플러스 부사 목적격도 와요. 네. 사람들이 괜히 붙여놨을 뿐이지 부사 목적격이라 하는 것은 여기라고 하는 게 여기라는 곳 장소를 딱 나타냈었을 때 꼭 여기로부터 그럴 때는 이거는 부사지만 여기라는 곳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말은 명사로 귀착된다. 결론은 명사로부터 출발한 거다. 선생님이 그런 걸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살다, 삶, 웃다, 웃음. 그죠? 세상의 모든 말은요, 결국은 명동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는 곳, 거기라는 곳, 이렇게 명사화 돼버린 것을 우리는 부사 목적격, 뭐 형용사 목적격,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는 단지 이제 이걸 0.3초 동안에 동시에 직독, 직해, 직파를 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1이냐, 2냐, 3냐,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바로 그거니까. 만약에 불암 2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문제였다 한다면 농촌으로부터 두 다방까지 해서 불암 2를 익혔으면 됐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여기서 거기까지는 이 말이 걸리다, 걸릴 거다. 동사 꾸몄으니까 부사구라는 거 3로서 딱 알아, 3가 정리되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원장님, 그래도요, 어떤, 저, 제가 직접 이제, 이 연구실, 강의실, 뭐, 어학실에서, 강의하는, 이 특강하는 우리 여고생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래도 원장님, 그거요, 문법적으로 그 노래로 좀 익혀진 게 좋잖아요. 알았어요. 여러분도 하십시다. 전치사하게 부사 목적으로 과거 시험 봐요. 부사가 될 목적으로 과거 시험 봐요. 전치사하게는요? 전치사 플러스 부사 목적으로, 아, 부사 목적격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해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자, 밑에 이미저리와의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암행어사가 아니라 부사가 될 목적으로. 어떻게? 아, 전치사하게. 예.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부사 목적 격고리와 가지고 전부구의 조사 토시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걷기지로 통하면요. 그죠? 걷기지로 통하면 뭐예요? 아라원이지요. 명사구지요. 당연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전치사 플러스 부사 목적 격이 와 가지고 조사 토시가 의아는 할턴 대여진으로 원계통의 말을 딱 꾸민단 말이야. 그지? 그럴 때는 그 무조건 알아두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부사 목적격이 왔을 때 조사 토시가 형부 동문 꾸민다. 그렇지.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꾸미면 알아쓰리 부사구라는 얘기죠. 아, 아주 옛날 생각도 날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여기서 거기까지. From here to there. From here to there.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러 번 쓰면서 익혔던 거 생각나지요? 그러나 우리는 뭐야? From, 똥프랍니다. 똥프랍니다. 농촌 연상하시고. 두 다방, 두 카페. 예. 농촌으로부터 어디까지? 두 다방까지. 나머지 상상이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From here to there. 예, 여기서 거기까지는 걸린다, 걸릴 것이다. From here to there. 여기서 거기까지는 이었습니다.